남자가 어느 선까지 리드를 해야 하는 문제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초보 때한 번씩 겪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 원 모션 앤 플로우의 개념입니다. 원 모션 앤 플로우란 남자가 모션을 추하고 그다음부터 여자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사인을 주고 트리거링 할 때까지만 힘을 줍니다. 여자가 턴을 돌기 시작하면 남자는 힘을 빼고 여자를 따라갑니다. 사인을 주고 트리거링 할 때까지만 힘을 줍니다. 여자가 턴을 돌기 시작하면 힘을 빼고 따라갑니다. 여자는 남자가 돌리는 힘으로 돌아가려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. 버스 손잡이 잡듯이 남자의 팔에 의지해서 돌려고 해도 안 됩니다. 남자의 사인이 오면 여자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야 합니다. 사인을 주고 트리거링을 하면 여자 스스로 돌아야 합니다. 남자는 힘을 빼고 여자를 따라가야 합니다. 이렇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. 여자를 잘 따라가려면 여자의 동작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. 그러려면 일단 무브먼트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.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무브먼트 하나를 배우실 때마다 원 모션 앤 플로우의 개념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